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올림푸스 1권 유닛 20 리뷰 테스트 1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When I was very young, 시간의 부사절로 시작했죠. 내가 매우 어렸을 때, 자, 내 엄마는 owned, 소유, 자, 소유하고 있었는데 카페를 in small town, 작은 마을에. 자, 그래서 homeless는 집이 없는 사람. 자, fellow는 보통 뭐 사람, 뭐 친구 다 돼요. 자, 집이 없는 사람이 had been, 여기서 어법주의에서 대과거 플러스 수동 진행형을 썼네요. 그래서 어법. 자, 이전부터, 대과거의 해석은 이전부터 하는 중이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캠핑하는 중이었다. 자, 오늘도 outskirt는 밖에죠. 외곽. 자, 외곽인데 of town, 마을에서. 자, 그리고 one day는 과거의 어느 날. 자, he는 아까 홈리스가 came into, 들어왔어요, 카페. 자, 시제일치 과거의 1번, 그 다음 과거의 2번. 그 홈리스가 말했어요, 내 엄마에게. 자, 대생략구조죠. 자, 이 홈리스가 could only, 오직 uphold, 동사 원형이죠. 오직 어떻게 할 수 있다, uphold, 지불. 자, 지불할 수 있다, 지불인데요. 자, 돈을 지불할 수가 있는데 very small meal, 작은 음식만. 자, 내 엄마는 말했어요. 자, 명령문이죠. Keep your money, 너의 돈 넣어라. 유지해란 말은 여기서는 돈 집어넣어요. 자, 만약에 너가 like, if you like, 너가 만약 좋다면은, 자, 너는 can do, 동사 원형, 할 수가 있다. 자, some maintenance는 수리. 그러니까 뭐 가게 같은 거 수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I will pay, 또 조동사, 동사 원형. 내가 지불할게, 너에게. 자, 그래서 간접 목적어 방향이고요. 실제로 what I can, 의지동이죠. 그래서 의문사, 주어동사가 직접 목적으로 쓰인 간접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목적으로 쓰였어요.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질 수 있는 만큼 줄게 뜻이에요. 자, 플러스 거기다 덧붙여서 거기다 음식까지 줄게. 자, until 너가 can get back, 돌아갈 때까지 on your feet, 너의 발로.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너의 발로 다시 설 때까지. 뭐냐면 자립할 때까지겠죠. 자, 프랭크, 얘가 주어겠죠. 그래서 동격이 보호로 썼습니다. 그래서 보호로 쓴 이유는 컴마 컴마 있죠. 자, 프랭크는 홈리스맨, 집이 없던 남자인 프랭크는 이벤츄럴리 또 삽입절이고요. 결국에. 자, 결국에는, 자, 동사는 found, 찾았어요. 자, 풀타임 잡이죠. 그러니까 뭐 정직원을. 자, 얘는 어디에서, nearby는 근처 마을에서 찾았고. 자, 두 번째 시제일치는 found, 두 번째는 met, 만났어요. 여잔데, 자, 이 여자가 became 되었어요, 그의 와이프가.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둘은, 자, became, family friend. 그러니까 프랭크의 와이프가 가족의 친구가 되었어요. 자, 엄마의 예시인데, 자, of kindness가 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절함, 명사 형태죠. 그래서 NESS가 들어가서 친절하는 형용사고요. 친절함이. 자, 그래서 이러한 예시가 실제 주어. 자, has 단수로 취급했어요. has been remembered,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으로 썼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억되어졌다, 계속종용법. 자, all my life, 내 평생에. 자, 그리고 나는 희망하는데 that, 자, along the way, 그러면 along이 들어가면 살아가는 도중 이런 뜻이에요. 자, I've been, 자, living up, 현재 완료 플러스 진행형이죠. 자, live up to는 부흥하다, 부흥하다, 부흥이요. 자, 부흥하려고 했는데, 자, to that example, 대시말은 지시대명사예요. 대시말하는 건 엄마죠. 엄마의 친절함의 예시에 기대에 부흥하려고 살아갔다, 아까 따라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관식 문제로는, 자, get back on your feet, 그러면 다시 발로 설다는 것을 예시로 들은 것은 전일제 풀타임 직업을 찾고 결혼을 해서 와이프와 결혼이 됐다는 거, 이게 예시로 들어간 두 개였습니다. 자, 그래서 내려가서 보시면은 주제는, 자, 시골 마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엄마가 친절함에 내가 거기에 감동을 먹고 그걸 예시로 살아가려고 하게 되었다. 그래서 무릇한 표정을 짓고 있는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의 친절함이 삶의 신조가 되다.